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사나무는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의 특효약으로 쓸 수 있는 진정한 강장제로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영양을 공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사나무에는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매우 높은데 심장 질환은 대부분 염증과 관련이 깊은데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허브를 음식과 함께 꾸준히 먹으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전신성 염증과 관련이 있으며 폴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산사나무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당뇨병과 관상동맥 심장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산사나무 잎과 꽃을 1200mg씩 6개월간 매일 섭취하도록 하자 플라세보 그룹에 비해 산사나무를 복용한 그룹의 LD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와 호중구 엘라스타제 단백질 분해 효소가 감소했고 참가자들이 복용한 산사나무 이양이 허벌리스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 양보다 적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허벌리스트들이 평소 쓰는 양을 늘리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산사나무는 고혈압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수세기가 지났어도 산사나무는 여전히 고혈압을 낮추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허브로 한 임상시험에서 가벼운 고혈압 증상이 있는 남녀 92명에게 토종 산사나무 품종의 추출물을 4개월간 섭취하게 하고 매달 혈압을 측정했는데 산사나무 추출물을 먹은 지 4개월이 지나자 최대 혈압과 최소 혈압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또 다른 임상시험에서는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산사나무를 주었더니 최소 혈압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브 중에 산사나무처럼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도 성질이 순한 심장약은 없다고 하는데 산사나무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특정 심장질환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경증 내지 중등도의 심장질환 환자의 심장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심장병 2기 환자 1022명이 고용량의 산사나무 특허 제품을 복용하는 과정을 관찰했는데 24주가 지나자 발목 부종 감소, 심장 기능 개선, 혈압 강하 등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와 동일한 산사나무 제품을 사용하되 관찰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는데 관찰 기간이 지나자 산사나무를 복용한 환자들의 증상이 대조그룹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피로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통증,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빠르게 느껴지는 심계항진 등 심장 질환의 세 가지 주요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연구자들은 산사나무가 경증 내지 중등도의 심부전증 환자에게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산사나무의 열매는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음식으로도 먹고 알코올이나 식초에 우리거나 꿀, 잼, 케첩으로도 만듭니다. 산사나무 허브는 더운 여름날 아이스티로 마시면 아주 좋은데 그 방법은 물 4컵을 끓이고 모든 허브를 1리터짜리 유리병 또는 프렌치프레스에 넣고 끓는 물을 허브 위에 붓고 잘 저은 다음 뚜껑을 덮고 4시간에서 8시간 또는 밤새도록 우려냅니다. 그 다음에 허브를 걸러내고 취향에 따라 꿀이나 스테비아를 넣고 24시간 이내에 마시면 됩니다. 산사나무 열매를 이용해서 예쁜 붉은 빛이 도는 맛있는 허브 식초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샐러드를 만들 때 아주 좋으며 또한 식전에 한 티스푼씩 먹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허브 식초를 만드는 방법은 각자 원하는 만큼 양을 늘리면 되고 예를 들어 식초를 500ml 만들고 싶다면 생열매일컵 또는 말린 열매 1컵에 식초를 1과 2분의 1컵을 넣습니다. 생열매를 사용할 경우 유리병 전체를 생열매로 채우고 말린 열매를 사용할 경우 유리병을 절반만 채웁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식초를 가득 붓고 뚜껑을 덮고 금속 재질의 뚜껑을 사용할 때는 유리병 입구를 황산지나 유산지로 덮은 뒤 뚜껑을 닫습니다. 그 다음 허브를 2주간 우리는데 하루에 한 번씩 유리병을 흔들어줍니다. 식초가 완성되면 건더기를 걸러낸 후 식초는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지만 반드시 냉장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1년 이내에 다 먹도록 합니다. 산사나무 열매는 음식을 먹든 많은 양을 섭취해도 되고 산사나무의 열매, 잎 또는 꽃은 매일 장기간 섭취했을 때 가장 효능이 좋으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의 권장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 열매, 잎, 꽃은 하루에 30g까지 팅크제 생열매 1대1 알코올 함량 40에서 60% 하루에 3회에서 5회
5ml, 틴크 말린 꽃과 잎은 1:5 비율, 알코올 함량 30%, 하루에 3회, 5ml로 합니다. 산사나무 부작용으로는 신장병약 디기탈리스, 베타 차단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 산사나무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숙련된 의료인과 상담하여야 하며, 산사나무의 잎과 꽃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배탈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섭취량을 줄입니다. 이완기 우렬성 신부전환자는 산사나무를 섭취하면 안 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사나무 열매꽃 효능 부작용 먹는법 섭취량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물의 효능과 건강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